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제 점점 죽음이 가까워져서 열두 아들을 불러놓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아들들을 향한 축복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축복 기도 속에는 유다가 받았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적인 축복이 요셉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예언과 역대상 5장 1절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유다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영적인 장자라면 요셉은 그 열두 지파 가운데 육적인 장자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요셉을 위한 야곱의 축복 기도 속에는 지나온 요셉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과 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했느냐는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믿음의 열매가 축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첫째는 그 지경을 넓히시는 것이다. 지경이 넓히 하나님의 축복은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런 축복이라는 거죠. 야곱은 열두 아들에게 축복의 예언 기도하면서 요셉에게는 특별히 긴 축복을 해요.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참 특별한 아들이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고 어릴 때 그렇게 사랑했는데 죽은 줄 알았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다시 찾은 아들이라서 더 애정이 가고 특별했습니다. 자, 요셉에게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성한 가지가 영어 성경에서는 열매가 많이 달린 포도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그냥 무성한 가지를 하지 않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여기에서 샘은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그분의 능력, 그 은혜 이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요셉은 하나님으로 근원을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샘 곁에 나무는 아무리 심한 가뭄에도 재해를 입지 않아요. 가뭄이 심할수록 샘은 깊은 샘, 참샘은 더 맑은 물을 끌어올려요. 진짜 샘은 그래서 심한 가뭄 속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극심한 가뭄이 오면 웬만한 샘은 다 말라 없어져요. 그러나 참샘은 무서운 가뭄에 대해 오히려 그 가치를 발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련과 환난이 없을 때는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나 영혼의 환난의 바람이 불고 모든 것이 메마르고 모든 것들이 가물어지고 어떤 것도 나의 도움이 되질 못할 내 인생의 무서운 가뭄의 때가 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소리치며 절규할 거예요. 산아 바위야 나를 가리라고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의 가림막이 될수 없고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될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생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영원한 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함께 할 때, 가까이 할때 그리스도로부터 풍성한 복을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오늘 본문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담을 넘었다. 다시 말해서 담장을 타고 올라가서
그 놈에까지 뻗쳤다 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곁에 계셨고 함께 하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고 7년 대에 기근을 수습하고 극복하고 가족들뿐 아니라 애굽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구원하는 축복을 요셉이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나온 요셉의 삶을 보면 어때요? 오늘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들로부터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처박히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게 뭐냐면 활에 쏘인 활에 맞은 요셉의 형편이다. 시련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지만 성추행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감옥살이 할 때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대요. 자, 요셉은요 샘곁에 심긴 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그는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가지는 담장을 넘어서 감옥에서도 총무가 돼서 죄수들을 섬길 수 있었어요. 그는 감옥에서 바로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어요. 요셉은 총리의 자리까지 뻗어갔지만 그가 환경이 좋아졌다고 치유를 얻었다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 은혜의 샘 곁에 함께 있는 그런 나무처럼 그렇게 요셉은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애굽의 세속 사유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중에도 그의 신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일생은 죽을 때까지 늘 샘 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였지만 그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적으로 해석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형통한 자가 형제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리고 형통한 자가 누명을 쓰고 형통한 자가 옥살이를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형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요셉은 늘 당당했다는 거예요. 늘 충만했다는 거예요. 늘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이 월드컵 때 굉장히 유행했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그 단어가 있어요. 중꺾마라고 기억하시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스피릿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잘했던 게 뭐냐면 뭐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가 뭐 그렇게 성적이 좋았어요? 16강 겨우 갔다 뚝 떨어졌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국민들이 환호하고 왜 그렇게 이 나라 이민족들이 막 신나했는지 아세요? 벤투 감독이 가르친 그 스피릿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기죽지 마 하는 거예요. 기죽지 마. 공격하고 먹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 그래가지고 한국 축구가 미친 듯이 축구한 거 아니요. 저도 기죽지 않는 거야. 아이 뭐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뭐 이런 예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뭔 얘기를 하나 보자. 빚받으러 왔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중꺾마 신앙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왜? 꺾일 수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때 그의 인생은 아무리 환난과 시련과 풍파가 와도 꺾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합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없는 형통을 기대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말하지만 동시에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냥 무사안일 천하태평 날마다 날마다 형통이고 번성이 그래야 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3장의 말씀해 봐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지명해서 불른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불 가운데도 처박히고 때로는 물 가운데도 처박히는 일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환란이 올 때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만나요. 여전히 고난을 만나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과 불이 너를 태우거나 침몰시키지 못한다. 왜?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진수예요. 여러분 요셉의 팔에 힘이 있었다는 것이 요셉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뭐 팔씨름 장사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를 붙드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가 함께 하시니까 그의 팔에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담을 넘어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난 이전 사역지에서 아주 고약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얼마나 고약하지 저보다 더 고약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옆집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옆집에 감나무가 교회로 다 넘어왔다고 그걸 자기 톱으로 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집에 그분이 막 싸워가지고 소송 걸 이런 정말로 고약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아이고 그 옆에 감나무 이게 오면 그냥 이게 가지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옆집한테 이 감 넘어온 거 내가 하나 따 먹어도 되겠어? 이런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걸 톱으로 갖다 자르고 막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동네가 시끄럽고 목사 망신 다 시켰던 일이 있는데 담 넘어가는 가지는 축복해줘야지 왜 자르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성경이 말한 요셉의 축복은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가지가 담을 넘어가고 그래서 그들에게 열매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열매를 그 자르는 게 아니고 열매를 나누어주고 서로 따먹고 그런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경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아 이거 막 부동산 투기 해가지고 내 땅덩어리가 커진다. 이러면 안 돼요. 이래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이 축복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했어.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이 사람들에게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넘쳐나네 넘쳐나네. 그래서 그 축복이 사람들에게로 주변으로 계속해서 넘쳐 흘러가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스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이 땅의 모든 민족의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축복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다 살려내는 거예요. 역대하 4장 9절 10절에 보면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게 환란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기도 여러분 많이 아시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나왔고 야베스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으면서 기도해요. 똑같이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탁월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런 삶을 살아. 이유가 뭘까? 야베스의 기도에 그 힌트가 있어요. 자, 야베스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야베스라는 이름은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이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다. 그래서 역대하 4장 9절에 보면 수고롭다는 말이고 고생스럽다는 말이고 재앙이라는 말이고 저주라는 말이에요. 이게 야베스예요. 사람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냐고.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 이건 뭐냐면 그의 출생이 그렇게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요즘 개 이름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응?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 이름을 굉장히 이쁘게 지어드려. 뭐 수정이, 정아, 초롱이는 옛날 개 이름이고 요즘 개 이름은 아주 세련됐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는 사람인지 개인지 몰라요. 지나면 길 가다 보니까 그 담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막 그래요. 우리 애기 얼마나 아팠어? 우리 애기 엄마가 후회해 줄게. 그래서 뭐 갓난 애기를 붙들고 있는데 개를 붙들고 그러고 있는. 세상에 이게 개판이에요. 예? 얼마나 예. 그런데 얼마나 그 환경이 기가 막혔으면 개만도 못한 이름을 지어주고 사람 이름을 고통이라고 재앙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냐고. 여러분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제 이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런 비참한 인생에 야베스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느냐? 야베스가 어떤 이기적인 복을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으로 담을 넘어 뻗어나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목표가 달랐습니다. 고난 속에 시련 속에 저주 속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내용과 목적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게 아니었고 자신을 통해서 지경을 넓혀주셔서 내가 비록 고난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게 해주옵소서. 아픔은 사명이잖아. 그죠? 아픔은 사명인 거예요. 내가 아파. 너무너무 아파. 그 아픔 왜 주셨느냐? 그 아픔 통해서 하나님 능력 받고 은혜 받고 다른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전 어릴 때 아주 하늘 아래 첫 동네에 태어나가지고 뭐 꿈도 못, 비전? 꿈? 그런 사치스러운 거 상상도 못하는 동네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버스를 봤습니다. 그 동네는요 움직이는 기계가 없어요. 아주 깡촌이고 그래서 한 2, 3일에 한 번씩 헬리콥터가 날아가면 그 헬리콥터 소리만 나면 제 동생들하고 마당에 맨발로 신발 신다간 못 봐. 맨발로 뒤쳐나서 마당 한가운데 헬리콥터 쳐다보면서 손 들고 이런 좋은 놈이 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비행기 많이 다니는 동네로 목회를 보내가지고 제가 아주 한없이 원없이 비행기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난하고 막 그 힘든 동네에서 걷는데 한 달에 한 번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아, 세 사람이야. 그 뭐 어쩌다 한 번 오는 고등어 생선 파는 아줌마.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우체부 아저씨.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목사님이야. 그런데 저는 목사의 꿈이 있었어요, 어릴 때. 그리고 뭐 저희 형님은 옛날에 우체부들이 이렇게 제복을 입고 모자까지 쓰고 다니잖아요. 그게 멋있다고 저희 청주에서 목회하는 저희 형님은 우체부가 꿈이었는데 꿈에 실패해가지고 목회하고 있어요. 저는 꿈에 성공했어요.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저희 형님이 이 목 설교를 안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어릴 때 본 목사님은 너무 가난하신 분이야. 너무너무 가난하신 분. 저희 집에서 목사님을 섬겼어요. 한 달에 한 번 지금 저희 집에서 뭐 못 먹던 사과도 깎아 그 목사님을 위해서는 쌀밥도 해주시고 맨 옥수수만 먹고 그리고 뭐 과자도 사오고 고등어도 사오고 뭐 과일도 사다가 목사님을 쫙 산 거. 그럼 저희는 목사님이 깎아주는 그 사과 껍질을 먹고 컸습니다. 그 껍질도 왜 이래?
이 껍질도 그냥 서로가 막 예, 큰 거 가져가면서 서로 다 쫓아가 잘라 빼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이정한 간격에서 끊어. 잡고 있으면 끊어. 그 다음 또 끊고 그 국광 맛있는 사과 그 껍질을 먹고 그거 먹고 그러면서 제 꿈이 목사였어요. 아마 그 극진히 대접받은 목사님이 부러워서 그랬는지 몰라.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러니까 이 꿈이 헷갈릴까 봐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목사가 되면 가난하고 밥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럽고 신자들도 속을 많이 썩이고 그럴 텐데 그래도 네가 목사가 되려냐고. 그럼 제가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목표를 포기할까 봐 이 천상의 음악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기할까 봐 아버님이 그래요. 아 목사 좋아. 목사하면 참 좋은 거야.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걱정이겠냐. 세상 살면서 목사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꼬드겼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목사였고 한 번도 흔들리거나 포기된 적이 없었고 오늘까지 제 인생 이렇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베스의 그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야베스는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겨로 만족할 수 없었어. 하나님의 축복은 지경을 넓혀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으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보다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자기 혼자만 누리다가 홀딱 가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창조적인 축복이에요. 복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을 지혜를 영향력을 공급받아서 담을 넘어서 뻗어가고 지경을 넓혀가게 될 때 진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담장 넘어 뻗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축복을 구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임했던 무한한 창조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야곱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야곱을 통해서 고백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고 낙심천만해서 25년 기다려도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전능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대목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오늘 25절에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할렐루야.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이 뭐냐 하면 진짜 축복은 뭐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축복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축복이 구체적으로 뭐냐.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쁨을 삼고 힘을 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뭐 마음 한번 크게 먹고 성경 한번 이를 악목으로 쓰다가 뭐 손가락 관절 걸리고 이런 게 아니고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상이 아니고요. 이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내 속에서 계속 반복하고 계속하면서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삶이 되고 체득돼서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삶
이게 하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딱딱한 걸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율법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거기에 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축복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창조적인 축복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는 비결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내 영혼이 즐거워지고 나의 삶에 힘이 샘솟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 설교자들은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가르치면 신자들이 엉터리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설교는 뭐냐 하면 성경을 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정말 사람 기쁘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설교자들 되셔야 돼요. 사람의 아멘 소리 자꾸 쫓아가면 사람의 어떤 거기에 휘둘리는 설교가 되면 하나님이 탄식하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 사람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아니라고. 이게 설교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섞이지 않은 정말로 복음의 말씀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복, 창조의 복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온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연결이 안 돼. 단절돼 있어. 교회 오면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단절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고백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세상 속에 나가서는 세상의 논리로 살고 세상의 그런 축복에 겨워 그것에 부러워서 그런 논리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중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음의 위대함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사업이 확장되고 세상의 불을 축적하고 땅덩어리가 커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 큰소리 치고 그런 겁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축복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한적인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축복이 뭐냐? 영원한 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이요 그런 원수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인생의 해답을 알게 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축복과 해답은 이 모든 해답이 복음이요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진짜 축복이요 내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고 소위 팔자가 확 폈습니까? 환경이 확 달라지고 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예수 믿고 믿음 지켜내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갔어요. 예수님 곁을 떠났다가 지금도 한도 오르는 사람처럼 될 수도 있어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확 높여주세요. 여전히 힘들어요. 경기 침체 계속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망해도 우리 가게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그런데 우리는 또 헌금까지 드려야 돼. 건축원금도 드려야 돼. 큰일 났어. 11조 뗄 때는 손발이 떨려. 파킨슨 병이 막 나와. 이게 말이죠. 이게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의 삶이 그래서 막 갈등하고 힘들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는 임마누엘 의의 최후의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이 축복을 우리가 이 은혜를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달퍼. 너무너무 힘들어. 어쩌다가 예수 믿고 교육에 끌려왔나. 이제는 알 건 알아서
떠나기도 뭐 떠날 수도 없고 붙들고 있다니 힘들고 놓치면 항아리 깨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끝이 어딘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복으로 아는 이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때 내가 그렇게 목을 메고 그렇게 애달파했던 그런 것들로부터 그저 마실수록 더 갈증나는 바닷물 퍼먹던 인생이 목구멍 타들어가던 그 가짜 샘물로부터 거침없이 돌아서는 결단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축복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인생의 가장 큰 특징 그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축복관이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샘을 삼고 그 인생의 특징은 축복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지경을 넓혀가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이고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물가에 심기운 열매 맺는 나무처럼 여러분 영원한 샘이 되시는 하나님께 생명에 속한 자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 믿음 가지고 담대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